안녕하세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실 고미입니다. 이 시간은 R&D 과제를 처음 수행하시는 분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과제 관리를 보다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협약 변경과 계속 종료 과제 후 과제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참고하실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규정과 시스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간혹가다 수행하시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어떤 규정에 의해 운영이 되는지, 또 과제 수행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www.ipet.re.kr 접속하시면요. 세 번째 상단 탭에 R&D 사업마당 부분 보이시죠? 거기에 관련 규정 및 서식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그리고 관리기준과 같이 R&D 사업의 운영 근거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과제관리 시스템도 메인 화면에 평가위원 신청 과제 신청 접수라는 프리스 버튼 보이시죠? 과제관리는 요 프리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협약 변경부터 보시겠습니다. 협약 변경은 최초 협약 시 제출하신 연구개발계획서 내용하고 다르게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경우 이를 보고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 협약 변경 내용이 승인사항인지 보고사항인지에 따라 보고 절차와 기한이 달라지는데요. 승인사항인 경우에는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되고 15일 이내에 주간 연구기관을 통해 농기평에 승인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단순 보고사항인 경우에는 자체 변경 결과 보고를 30일 이내에 주간 연구기관을 통해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연구를 주간 연구기관에서 조율하고 관장하기 때문에 승인사항과 보고사항 모두 주간기관에서 공문시행을 최종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협약 변경 사유가 승인사항에 해당되는지 보고사항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방금 전 알려드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있죠. 거기에 별표 3의 3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 공문 발송하실 때는 운영규정 별지 사이에 협약 변경 신청서 양식에 맞춰서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협약 변경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모든 협약 변경 사유는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연구 진도가 늦어서 그러는데 연구기간 연장해줄 수 없냐고 문의를 주시면 불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우한에 있는 연구소가 폐쇄되었어요. 그래서 임상시험이 중단되었다고 하면 연구기간 연장 가능성은 충분히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타당한 사유를 작성해서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구 책임자 변경으로 협약 변경 승인 요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 연구비 집행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연구비는 농기평의 협약 변경 승인 통보 공문을 받으신 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협약 변경 승인 통보를 받은 주간 연구기관에서는 프리스에 주간 연구 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서 협약 변경된 내용에 대해 별도로 등록해 주셔야 시스템상 변경된 내용으로 기록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협약 변경은 당해년차 종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해 주셔야 하고요. 다섯 번째, 각 기관의 단순 참여 연구원이나 참여율 변경과 관련해서는 농기평으로 보고 공문은 보내실 필요는 없고요. 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보고하시고 주간 연구 책임자 아이디로 프리스 로그인하셔서 사이트상 정보 변경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과제 관리 파트 중 계속 과제는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프리스에 로그인하시면 협약 시기에 따른 과제 관리 스케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스케줄에 나오는 과제 관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연구 수행 중반기에 프리스 사이트에 제출하셔야 할 진도 점검 자체 조사표가 있습니다. 연구 과제가 계획을 세운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연구팀 자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리기준 별지 15각 진도점검 자체조사표 양식인데 이를 작성하셔서 프리스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연차 종료 2개월 전 제출하셔야 하는 연차실적계획서가 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발생된 성과는 프리스에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평가위원이 증빙을 평가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연동을 해두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성과는 바로바로 프리스에 입력해주시면 좋고요. 이때 성과 입력도 주간 연구 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서 입력해주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차 보시면 제출하신 연차 실적 계획서를 바탕으로 중간 서면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요. 평가를 받으시는 다음에는
평가위원회 의견을 수정 보완하셔서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기평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 프리스에 차년도의 과제 정보를 입력하시고 심사 승인 요청을 해주시면 사업 담당 간사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계속과제 관리 절차였고요. 자, 이제 종료과제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제 종료 후 최종 보고서 제출을 하시면 이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진행하고요. 결과가 나오면 연구팀에서는 평가 의견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배포해 주시면 됩니다. 또 규정상 종료된 이후에도 발생된 성과는 프리스 시스템에 입력해 주셔야 하고요. 종료 후 3년간 발생한 성과를 바탕으로 추적평가를 실시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종료과제 관리 절차 개요고요. 최종보고서와 관련된 내용 좀 더 말씀드릴게요. 연구과제 종료 후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최종보고서는 운영규정 별지 19양식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고 프리스에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입니다. 연차실적계획서 제출때와 마찬가지로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성과는 프리스 사이트에도 입력을 해주셔야 최종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과제 선정 시에 적용되는 가감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 결과가 매우 불량할 경우 참여 제한이나 연구비 회수 등의 후속 조치가 있으니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최종평가 이후에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셔서 최종보고서를 보완해 주시고 이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삭제되었는지 꼭 한번 봐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이나 영업기밀을 사유로 최종보고서 공개 유보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개 유보를 원하는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하실 때 공개 유보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최대 3년까지 공개 유보 기간을 거친 후에 최종보고서를 공개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중에 성과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성과는 성과 발생 이후에 프리스 시스템 성과 관리에 바로바로 업로드해 주시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기술 실시나 기술 이전의 성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인 농기평에 보고를 한 번 더 공문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해서 해당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기술을 소유한 기관의 유형에 따라 보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보실 것은 영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자체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기관에서는 국가의 정부 납부 기술료를 납부하시고 해당 기술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정부 납부 기술료 산정을 위해 기술료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업이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그 유형에 따라 정부 납부 기술료 감면 적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산정 예시는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감면 신청이 들어오면 농기평은 기술료 감면 내용에 대해 검토 후 승인 통보를 하고요. 이후에 기관에서 기술료 납부하신 후 기술 실시 보고서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로 비영리기관의 기술 실시 성과 보고 절차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과 같은 비영리기관의 경우 개발한 기술을 제3의 기관에 이전을 하는데요.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정부 납부 기술료가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고요. 기술 이전 계약을 하고 나서 농기평으로 기술 실시 보고 공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기술 실시 보고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 주셔야 하고요. 제3의 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시면 이에 대한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제출하고 이 기술료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내용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성과는 시스템에 입력하면 끝인데 기술 실시 성과는 공문을 통해 농기평에 별도 보고를 해야 하는구나 하는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납부 기술료 산정 예시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성과 소유기관이 중소기업이고 이 기술을 자체 실시한다고 했을 때 지원받으신 정부 출연금 기준으로 징수율하고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출연금 1억 원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징수율 10%, 감면율 80%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1억 원에서 징수율 10% 적용해서 1천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서 감면율 80% 적용해서 정부 납부 기술료는 200만 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때 기업이 해당 정부 납부 기술료를 일시납하겠다고 하시면 30% 추가 감면까지 적용해서 총 140만 원의 정부 납부 기술료가 나오게 됩니다. 직접 기술 실시 보고하실 때 적용해보셔야 이해하실 텐데요. 나중에 보고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관련 규정 알려드릴게요. 징수율은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 감면율은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제14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참고사항입니다. 새로 도입되었거나 앞으로 도입될 내용인데요. 첫 번째, 청년고용 친화형 R&D 제도입니다. 정부 출연금에 비례해서 청년을 의무 채용하라는 내용인데요. 총 정부 출연금 5억 원당 한 명을 의무 채용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과제 공고 때 청년 채용 의무로 하셔야 합니다라고 공고에 명시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총 연구기간 동안 지원받는 정부 출연금의 합이 5억 원 이상이면 5억 원당 한 명을 의무 채용하는데, 예를 들어 한 과제가 3년간 10억 이상을 지원받으면 해당 과제에서는 2명을 의무 채용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건은 만 15세에서 34세의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직으로 채용하셔야 되고요.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중소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한 경우 R&D 매칭 비용 중 현금 비중을 완화해주는 내용도 있는데요.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 부분을 신규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해서 현물부담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및 신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도 인정을 하는데,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고용 유지 기간은 1년 이상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이 내용 살짝 언급해드리겠습니다. 기존 과학기술기본법에는 R&D 과제 관리와 관련해서 포괄적인 내용만 있고, 주요 사항은 공동관리 규정에서 보실 수 있었는데요. 공동관리 규정이 법이 아니다 보니 부처별 R&D 관리 규정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연구자들은 부처별로 규정과 지침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서 과학기술기본법에서 R&D 부분을 별도로 뽑아내서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을 시행하게 된 거고요. 이에 맞춰서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도 개정이 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 폐지인데요. 단연도 협약 체결로 연구자분들의 행정부담을 간소화하였고요. 연차별 평가를 폐지하고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로 평가 단계가 간소화됩니다. 기존의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은 그대로 하는데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고요. 단 과제 특성상 연차별 평가가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연차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주요사항은 특별평가가 신설이 된다는 겁니다. 연구개발 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인데요.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발생했거나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목표나 연구책임자 변경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기존에는 농기평장의 승인을 받았던 협약 변경이 평가를 통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변경되는 세부 내용이 있으니까요. 혁신법이 시행되고 나면 또 저희 농림식품기술계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내용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내용 중에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부분은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